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나한테 찰떡인 단어 암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이제 이런 걸왜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를 나는 남들보다 좀 유독 못 외우는 것 같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단어를 꼭 이렇게만 외워야 되나? 다르게 외울 순 없나? 좀 재밌는 방법 없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보통 방학 때 단어 외우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에 맞춰서 퀘스트 한번 준비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티끌모아 태산파야. 이제 단어를 막 60분씩, 40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제 중학교 때 단어를 많이 외워본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그렇게 갑자기 각 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힘든 거야. 재미도 없고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게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이 한 10분이잖아.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뭐한 5, 6분 남아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 이용해서 단어 한 3, 4개라도 외우는 거야. 근데 이게 막 50개 외우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거든? 한 시간에 50개 외워야지. 너무 힘들어. 근데 3, 4개? 그건 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3, 4개만 외우는 거야. 그 쉬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쌓이면 7교시니까. 꽤 쌓이겠네? 그럼 적어도 한 20개 넘게는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있잖아요. 저녁 시간 있잖아요. 이동 시간 있잖아요. 이럴 때 잠깐 잠깐씩 보는 거야. 그래서 점심 시간 때 선생님도 많이 외웠었는데, 쉬는 시간 같은 때뭐 이미 수학 문제 하나씩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런 루틴이 잡혀 있다면 못 하겠지만, 아직 루틴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공부했었어. 그래서 쉬는 시간 때 단어장, 바로 정 치면 단어장을 펴요. 그래서 단어를 막 외웁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줄 서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급식실 있나? 선생님 급식실에서 먹었는데 줄서 있는 게꽤 길어요. 뭐한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서야 돼. 그러면 그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단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떠들고 하면 가끔 맞장구도 쳐주면서 외우는 거야. 그렇게 외우고 점심시간 끝나면 또 시간 남잖아요. 그럴 때뭐 날씨 좋을 때는 밖에 운동장 나와서 좀 외우고, 뭐 자습실 있는 학생들은 자습실 가서 좀 외우고, 선생님은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하니까 뭐 자습 시간에 나중에 이제 저녁 시간에 따로 시간을 안 내더라도 단어는 해결이 되더라고. 요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동 시간 이럴 때도 뭐차 타고 어딜 가야 된다. 뭐 지하철 타고 어딜 간다. 이럴 때 외우시면 아주 아주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길 걸으면서는 절대 안 돼.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길 가면서 막책 보거나 뭐책 아니고 스마트폰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다. 항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니셔야 되겠고. 어쨌든 이거 티끌모아 태산파 시간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신경은 온통 너였어파. 이거는 온 나의 신경을 다 집중시키는 거야, 단어에. 그래서 단어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요. 단어를 보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그럼 소리 내서 읽었으니까 소리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내 귀로 다시 들어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내 시각과 내 청각과 뭐 내가 말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노력, 인지적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단어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파입니다. 보통 청각에 좀 예민한 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좀 소리를 잘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학생들. 이게 내가 어떤 거에 잘 맞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해봐야지 알아요. 소리를 내보고 읽고 들어보니까 더잘 외워지네? 이거는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본 친구들은. 대신에 스터디 카페에서는 안 되겠지.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이제 암기 과목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 과목은 좀 읽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내 신경은 온통 너였어 파를 만들어 봤고요. 내 꿈은 선생님 파. 이거 선생님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방법이야. 단어 외울 때는 잘안 해봤고 암기 과목 할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 꽤 있죠. 공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가르치듯이 하는 거. 내가 읽으면서 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프로듀스는 만들다 생산하다란 뜻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기다가 TION을 붙이면 명사가 된단 말이야. 너 듣고 있니? 막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끔 혼내기도 하는 게 포인트예요. 막너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막 이렇게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지난번에
걸어다니면서 영어로 혼잣말도 하고 어렸을 때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게 되게 각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하면 되게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은근히 도움이 돼. 뭐 이런 것도 질문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의 뭐 특징이 뭐였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집에서 할 거면 가족들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가족들이 놀래? 갑자기 쟤 뭐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할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 꿈은 선생님파. 요거는 나는 꽤 도움이 된다고 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특히 말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 여러분들 중에도 공감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말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류의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해보세요. 나 말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이건 하지도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나태지옥파. 이 나태지옥파는 이제 쓰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리고 또 글씨가 예쁜 애들 중에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글씨가 안 예뻤어가지고 막 이렇게 채워서 쓰는 걸 정말 싫어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잘 맞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A4 용지 딱 두고 혹은 연습장 둬가지고 가득 채우는 거야. 그렇게 채울 때또 어떤 애들은 패턴을 만든다?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하는데 어쨌든 예술어른을 한번 불태워봐라. 그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 있어요. 뼈에 새겨서 익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인데 나는 이거 하는 학생들 보면 항상 아, 각골난망이다. 진짜 이거야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나태지옥파 한번 해보시고 강점이 뭐냐면 스터디 카페에서 할수 있다. 말 소리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걸 다 쓰고 전딱 보잖아요. 그럼 뿌듯해. 나도 한번 해봤어. 중학교 때 해봤는데 이제 나랑은 안 맞는다고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하진 않았지만 이걸 딱 예쁘게 잘하는 학생들은 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뭐 SNS 계정을 운영한다. 요즘 공부 인증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완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게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인증해야지. 내가 매일매일 단어 이거 한 장씩 쓴거 인증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그쵸? 자, 그리고 알잘 딱깔센파. 자, 이거 진짜 잘 만든 말이긴 한데 말이 너무 어려워. 알잘 딱깔센파. 이 얘네들은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소개해주고 싶었어. 분류해서 외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단어 뜻이 있잖아. 이렇게 단어 있고 뜻 있고 단어 있고 뜻 있고. 그러면 단어를 봐. 뜻을 봐. 이거 아는 단어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는 단어다. 동그라미. 이때 아는 단어의 기준은요. 거기에 써 있는 뜻들까지 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만 알아. 그러면 그거는 애매한 단어예요. 세모. 뜻 중에 일부만 한다 그러면 세모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알고 있던 단어에 모르는 뜻이 나와. 내가 분명히 네임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임을 갑자기 묘상하게 동사로 써. 이름을 붙이다, 칭하다, 지칭하다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네임, 당연히 알지.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리면 이 단어는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거기 뒤에 쓰여 있는 뜻까지 확실하게 보시고 내가 일부만 한다 그럼 세모. 완전 처음 보는데 X.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 X와 세모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목적을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점차 늘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땅따먹기처럼 이렇게 그 종이 뒤집는 땅따먹기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많이 뒤집으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야, 내 영역을.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도. 그래서 내가 봤어. 봤다가 잊으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류를 해놓는 거야. 자, 나 요거 애매하게 알거나 모르는 단어야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단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줄여가는 거야,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애매하게 아는 단어를 줄여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계속 쌓이잖아. 한 곳에 쌓이면 3학년 갔을 때 우리가 수능 전날에 이런 때 단어 봐야 되잖아. 그랬을 때 진짜 내가 그동안 잘못 외웠던 단어들, 진짜 나한테 X인 것들만 남아있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게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내가 모르는 것의 범위를 좁혀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단어 뜻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심판지우개로 뜻을 이렇게 가려요. 그러고 테스트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분류를 다한 다음에 공부를 할거 아니야. 아, 프로듀스, 뭐 제작하다. 이렇게 공부를 할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나서 리스트에 이렇게 뜻을 가려.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단어 테스트를 보는 거야, 스스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내가 좀 양심에 맡기면 되잖아요. 했을 때좀잘 모르네 싶은 것들은 다시 표시하세요. 다시 표시해서 또 외워. 또 외우고 또 외워. 그래서 어떻게, 언제가 될 때까지? 다할 때까지. 근데 이때 내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선생님도 뭐 되게 헐렁하게 공부했을 것 같지만 또 은근히 공부도 철저하게 했거든.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볼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지막 단어까지 다알 때까지 하시고 항상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했어. 너무 좀 숨막히니? 어떻게 하는 거라고? 1번부터 쭉쭉쭉쭉 왔어. 근데 내가 한 16번쯤에서 막혔다? 그러면 끝 확인해. 얘를 열어서 확인을 하지? 그리고 다시 1번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응, 갔어. 18번에서 또 막혔어. 허, 너무 화가 나요. 다시 열어. 닫고, 다시 1번으로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 왜 이걸 반복하냐면, 앞에서 했던 요런 애매한 단어들 있잖아. 방금 보고 닫으면 당연히 기억나요. 그럼 걘 넘어가게 돼. 그럼 나중에 그거 100% 기억 안 납니다. 그렇게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긴장감을 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1번부터 끝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 리스트에 30번까지 있었다. 그럼 30번까지 한 호흡으로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다 맞췄어? 그럼 거긴 끝. 그리고 다음에 복습할 때는 내가 이제 여러 번 틀렸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록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다음날 복습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효율적이야. 막 많이 쓰는 것도 좋고, 읽고 듣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니까 다 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덜 걸려. 시간 대비 굉장히 완벽하게 외워져요. 그리고 테스트 보기도 편하죠. 테스트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가리고, 이렇게 확인. 안 되면 쓱 보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확인하셔라. 단어 개수 몇 개씩 외워야 돼요? 라고 가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람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거의 완벽해. 단어 다 완성됐어. 고등영어 단어. 그런 학생한테 60개씩 외우라고 할순 없잖아. 이미 뭐 고등학교 영어에서 다 해야 되는 건다 아는데, 60개씩 어떻게 나요? 뭐, 막 토플까지 외울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의 그런 뭐 의지와 실력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30개 이상씩은 외워주시는 게 좋죠.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알려드렸고,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나한테 맞는 찰떡 방법 찾아내길 바라면서 우리 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